안녕하십니까. 하나둘기고입니다.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시는 중남미 현장에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5월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25일 강릉 세계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2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4 랩런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가 6월 4일과 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 또는 위아.kr을 참고해 주시고 2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4 태영아 부모 및 사역자 수련회가 6월 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평신도 성장학교가 오후 1시 30분부터 지정 장소에서 있으며 제자반도 진행됩니다. 창조과학 세미나가 창조의 증거를 주제로 25일 오후 2시부터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전 교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0일부터 21일 총회 교역자 부부 수양회, 24일 효도 감사 캠프, 25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전문사역국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양순석 목사를 강사로 진행되며 전문사역국 재직 및 사역자 연합 찬양대 연습이 오후 3시부터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예배 후 전문사역을 위한 간증과 포럼의 시간이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후 2시 30분부터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효도 감사 캠프 참석 신청 안내입니다.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식 공연 및 중식이 있으며 70세 이상 성도 및 전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점심 식사 준비 관계로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 교구 상인 2구역 박영서 집사, 서경진 성도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랩런트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인지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박계하 장로입니다. 저희 상인지교회는 올해 3월부터 지역의 구역 식구의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상인 소한 아파트에서 장미 아파트까지 사각지대가 황금마정으로 바뀌기를 기도하며 인도받고 있던 중 마침 노예 캠프가 열리면서 사실적으로 현장을 밟게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교회 모임은 매주 화요일 10시 30분 상인 포르주에서 모여 강단 말씀과 기도회를 진행하고 현장은 비둘기 아파트와 상원시장 주변으로 현장을 밟으며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의 식구들 중심으로 관계 전도와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으로 매주 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대구 전역에 지교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